저희는 광연히 오늘 갈고리나 두 개를 들고 왜 왔을까요? 여기에? 아, 저 나무를 보면은 이 다래가 이렇게 넝쿨에 달렸어요. 이 다래를 한번 채취를 해서 효소를 담아보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죠? 기대해 주세요. 자, 다래를 딸 때는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당새는 당기고 나는 따고 이렇게 한번 협업을 해보겠습니다. 와, 이게 달래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다래입니다. 이렇게. 자연산 다래. 자연산 다래. 형 막다지나 좀 달래가면서 따. 달래가면서 따까? 잘. 뭘 달... 아니면 터져. 아니야. 이건 딱, 터져. 딱딱. 달래긴 뭘 달래. 안 줄 건데. 안 줄 건데. 이 정도 됐으면 아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딱? 어. 자, 제가 잘 따죠? 이게 다래야, 다래. 모루 다래랑 먹고 청산의 살을 잃었다. 씨알이 좋네. 아, 우리 마당새가 힘이 들거나 저거 땡기는 거가. 자, 다래가 이렇게 탐스럽게 달렸어. 이렇게. 자연산 다래입니다. 다래를 가까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가지를 이렇게 잘랐어요. 이 다래를 가까이서 못 보신 분들 있으시죠? 이 영상을 통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달리느냐, 아, 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포도송이처럼 아주 그렇게 달리죠? 근데 그렇게 동그랗진 않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높이 올라가라. 와, 이야, 이런 거. 와, 정말 탐스러워요, 이거는. 자, 멋집니다. 멋져 보여요. 계속해서 채취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기방기한 방법으로 한번 따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걸어서 땡기는 거야. 땡겨봐. 와, 보셨죠? 이렇게 가까이서 보셨나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이야, 이렇게 줄 따라. 형, 저거 이거 고기 잡고 있어. 빨래줄. 빨래줄. 자, 자, 이게.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터는 거예요. 낫을 끼웠는데 빠졌어. 그래서 저 삼지창으로 다래 동굴에다가 넣고 비비 꽈서 이제 따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골 사람들은, 촌놈들은 이런 거 응용을 이렇게 잘해. 현지에 와서도 저 보세요. 저렇게 돌려서, 저렇게 동굴로다가 따잖아. 야호! 못 접으러, 못 접으러. 자, 저렇게, 이렇게 땁니다. 벌써 한 가방 됐어. 이야. 나머지 자투리는? 자투리는 털어, 이제. 이렇게 터는 거야. 와. 아, 신난다. 막 털어라. 마구마구 털어라.
오우 이거 봐. 오 저 위에. 이거. 어. 이거는 당겨야지. 어 당겨. 자 저렇게 털면은 이제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예, 주우면 돼. 주우면. 10종이 해봐. 얼마나 땀이 나고 지랄인가. 아이고 뭐 쉽다고 지랄하냐. 내 혼자 잘 놀고 있어요. 노력이 대가입니다. 자 오늘 땀 흘린 노력. 결과물입니다. 노력이 땀도 엄청 많이 흘렸어. 석희는 피도 봤대. 여기 이렇게 이 정도면 많이 땄죠. 이야 이 하늘에 하늘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땄는데 참 내가 기가 얇아갖고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 이걸 샀잖아요. 인터넷에서 이제 나무에서 과일 딸 때 뭐 선전 나오는 거 보고 샀는데 오늘 와서 개시를 해보니까 사기야. 왜 사기냐면은 빼지면은 한 3m는 길이가 돼요. 그런데 이게 힘이 없어. 그리고 좀 밟으니까 이렇게 휘어. 이거 갖고 저기 저런 나무 위에 있는 걸 어떻게 따냐고. 아, 여러분들 제가 이러면 총 맞을지 모르는데 인터넷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절대 사지 마세요. 힘이 없어. 힘이. 모양은 그럴듯한데 다 사기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달에 많이 따고 또 사기 치고 있네. 아, 사지 마세요. 삼시장이 좋아. 자, 담을 때 소소 담글 때 고기 수육 삶을 때 이거를 5알만 꺼내서 삶으면은 효소 담근 거를 네네 오케이 그러면 육질 부드러워지고 약간의 향도 있으면서 단맛에 되게 고기가 맛있어요. 저 마당새는 왜 욕을 하는 거지? 우리 영상 맛있는 영상 찍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거 효소 담근 담그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예, 수육을 할 때, 이거 한 5알만 꺼내서 넣어가지고 삶으면은 고기 육질도 부드러워지면서 향으로 인해서 고기 냄새 잡냄새를 없애주며 약간의 단맛으로 고기 맛이 수육이 되게 맛있게 삶아집니다. 많이 배우네. 우리 한번. 저기 산골 아가씨예요.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가 아주 깨꼬리 같아. 해보세요. 나랑 살면 안 되겠어. 생각해볼게요. 아 생각해볼게. 야호. 달에 효소 담글 때 주의할 점입니다. 씻어서 바로 담게 되면은 단맛이 덜하고요. 이렇게 하루 정도 지나서 말랑말랑해진 다음에 효소를 담그면은 단맛이 아주 극해집니다. 꼭 이렇게 하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넣고 이 설탕 한번 딱 넣고 이거는 설탕과 다래를 1대1로 에이구야 놀라셨죠? 나도 놀랐어요. 아, 내가 서툴러서네.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나 남자잖아. 처음이라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니니 너도 놀랬어? 아이 통만 크고 달에 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자, 한 방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아 이렇게 머리를 써야지 그래.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이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 예. 자 마지막으로 자 요 정도면 제가 다래가 이게 한 3kg 되거든요. 요것도 3kg 설탕이야. 에이 다 넣어. 이번에 제가 달에 효소를 담그면서 배운 것이 이 효소를 담궜다가 수육할 때 달에를 살짝 꺼내서 거기다가 몇 개 넣으면은
아주 수육이 부드럽고 맛이 좋다고 합니다. 요거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